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가정주부들의 근황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여성들이 가정주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가시죠. 전업주부는 진짜 극한 직업이야. 엄마랑 아빠가 해줄 때는 몰랐는데 직접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 요리 해보니까 저거 다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린다. 진짜 여기다가 애기 있는 집은 얼마나 더 힘들까 라는 말을 하는 여성의 글에 대해서 수많은 여성들은 난 솔직히 돈 버는 게 더 쉽다. 일은 열심히 하면 돈이 쌓이는데 가사노동은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 전업주부 하느니 일하겠음. 집안일은 티도 안 나고 월급도 없어서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기분임. 바깥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다는 남자치고 전업하겠다고 말하는 남자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돈 잘 버는 여자 섬기고 내조하면서 살바에 지가 직접 돈 버는 게 낫다는 걸 남자도 잘 알거든 이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 여성들은 명절 꼴랑 1박 2일 일하는 걸 가지고 225만 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225만 원에는 산업재해 비용이 빠져있다고 그걸 더하면 293만 원까지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녀들은 남자들의 벌초에 대해서는 7만 원이라 측정하고 운전을 2만 8천 원 측정했죠. 여자들이 남자들의 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게 드러난 순간이 바로 저 방송입니다. 여자의 가사노동이 293만 원인데 남자의 노동은 9만 8천 원밖에 안 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입장을 바꿔서 남자가 가정주부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아기를 새 키우며 가정주부를 하는 남성에게 물어봤습니다. 돈 벌어오는 것보다 아기 보는 게 편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게다가 3명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아기 보는 게 더 편하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사회생활을 10년간 했었는데 사회생활이 더 힘들다고 느껴졌어요. 직장 상사 스트레스 받고 실적 내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아예 없잖아요, 가정주부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전업주부가 훨씬 편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사실 전업주부를 한번 하면 복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되게 많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로봇 청소기 있지, 식기세척기가 설거지 다 해주지,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건조기에 다 때려 박으면 알아서 다 말라서 나오잖아요. 사실 집안일이라고 할 게 솔직히 할 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남성 가정주부님께서는 입에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간 사회생활을 하며 사회물을 먹어본 남자가 하는 말이 어째선지 더 믿음가지 않나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평소에 집안일이라곤 해본 적 없이 원룸 그 조그만 곳도 개쓰레기장으로 살고 있어서 그럴까 왜 저렇게 집안일을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맘먹고 시작하면 1시간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징징거리는 게 이해가 안 될 따름이죠. 저는 간호사 일을 하면서 빌고 빌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발 결혼하면 아기 키우면서 집안일 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었죠. 매일 3교대 회사를 나가며 선배들에게 태움당하며 사는 삶보다 귀여운 아기와 함께 지내며 남편 내조하는 삶이 저에게는 더 하고 싶은 일이었다는 사실. 참고로 만약 제가 결혼하면 저는 남편 아침밥 칼같이 챙겨드리고 철저한 몸매관리로 매일 신혼같은 생활 즐길 수 있게 할 겁니다. 아기는 나 닮은 딸 하나, 남편 닮은 아들 하나 낳고 독박가사니 뭐니 그딴 소리 안 짓거리고 시원하게 제가 다 볼 예정이죠. 그렇게 해도 간호사보다는 100배 편할 테니 말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 여자들. 현실을 도피하지 말아주세요. 사회생활 10년 한 남자가 가정주부하면 불평불만, 독박가사 그런 말도 없이 저렇게 잘한답니다. 오늘은 시원한 팩트 영상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 노처녀 탈출 프로젝트에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사실 집안일이라고 할 게 솔직히 할 것도 없어요.